니키광스 TV는 볼 게 아예 없더라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니키광스 TV.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. 볼 게 너무 없어. 그러게 말이야. 계속 찍고 있어요. 계속 찍고 있다고. 네, 여러분. 니키광스 TV 좀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즐거운 웃음, 건강한 웃음 전해드리겠습니다. 근데 아예 컨텐츠가 아직 안 끊었어요. 안 끊었어. 니키광스.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소입니다. 자, 단양 슈퍼스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슈퍼스타요 제가? 응. 슈퍼스타요 제가? 응. 이게 진짜 일리 없어. 재범이야. 오늘 메뉴 왜? 뭐하는 거지? 언제부터 야 슈퍼스타가 되고? 난 사장이고 야 종업원인데. 자, 오늘의 날씨가 어떻습니까? 안 추워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오늘 어떤 메뉴를 먹을 거죠? 오늘은 저기 문어? 컷. 예. 아니 알지도 못하는데 왜 나한테 음식 내가 뭐 준비할 저 재료는 내가 준비하는데. 예. 왜 모르는데 왜 자꾸 얘한테 물어보는 거야? 아니 또 주방장이고 또 언제는 또 키워주고 싶다며. 아니 그래 키워주지. 예. 근데 물어보는 건데 지금. 뭐 경쟁? 아니 뭘 경쟁을 해요. 문어는 영어로 아시죠? 헐. 헐. 뭐? 뭐? 헐이야? 헐이야? 정답. 자, 문어는 뭐죠? 헐이라며. 주세요. 야, 이거 문어가 오늘 들어왔는데 왜 그냥? 죽었네. 나도 구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잠깐만. 그럼 왜 자꾸 얘한테 이런 걸 시키는 거야? 썸네일 쓰는 거를 들으라고? 아, 재범이가 들면 안 돼요? 아니, 들어도 돼. 네. 와. 근데 이걸 왜 드시는 거예요? 아니, 죽었다 살았나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지. 밑에서 다 알아. 녹차를 여기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? 아, 잡네.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? 거품? 네. 원래 이렇게 삶을 때 조금 난다니까. 설거지 제대로 안 한 것 같은데. 너 설거지 오늘 했어 안 했어? 설거지 오늘 안 했다고? 몰랐네 이거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. 야, 이거 설거지 담당이 아니야. 설거지 따로 있어.
자, 영어로는 헐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참치 누나 아닙니다. 어허. 제 방송 아닙니다. 칠보. 어휴. 자칫게로. 바로 이제 헐 먹방 해야 되니까 다리 이거 하나 들어서 찍어서 통째로 먹는 걸로 가야 되니까 자기가 한 잔 먹고. 너 뭐 때문에 터지는? 지도 몰라갖고 허리라는데. 아 이거 저는. 아 문어를 뭐, 영어로 안다고? 그럼 아까 또 화장실 가고 참. 에이. 아 얘 또 학교 나왔어 이거. 문어 영어로 뭐야? 돌문어잖아요. 돌문어. 어. 스톤. 어. 옥토퍼스. 아. 조금 아까 가서. 예. 화장실 가고 저 검색이야. 너 그래봐야. 유치원 상식 문제. 야야. 갑니다. 에이. 와. 너 이거 문어 먹다가 목에 걸려가고 죽는 거 아니야? 야, 공포 영화에서 괴물이 뭘 먹는 것 같아. 나는 저렇게 못 먹을 것 같은데. 이가 약해서. 저 잘게 썰어놓은 건 애송이들 먹는 거지. 자르셔도 돼요. 내가 봤을 때 형 다 임플란트라서 이 사이에 지금 엄청 꼈을 것 같은데. 꼈으면 이거, 안 꼈으면 이거 해주세요. 대야죠, 대야. 응. 원래 술 잘 안 먹는데 또 많이 먹네. 못 먹겠으면 뱉어. 왠지 너는. 야, 이 나이에 돌도 씹어 먹지. 그 돌무더잖아. 어, 다 먹었네. 그냥 또 튀어 나오네. 전복. 자, 전복. 어휴, 씨. 자, 새우. 통으로. 저번에 거는. 아니, 아! 좋아. 어. 1,000만 원 받았으면 뭐 하려고 그랬어? 코인? 야 임마, 코인 요즘에 다 떨어지는데 무슨. 형은 단 한 번도 뭐 이상한 데다 투자한 적 없죠? 이상한 데? 예. 네. 다단계 이런 데는 해봤지. 돈 많이 준다 그래서.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. 그리고 불우유 돈다래야지. 아, 참 답답하다고. 이제 편집. 다시 다시. 다시가 안 된다니까. 왜요? 편집 잘 안 돼 그렇게. 좋게 잘 안 돼. 여러분들도 저 예 하지 마십시오. 와. 아우. 오. 그렇게 하면은 국물 키조개 반 마리잖아. 와. 어이구, 어이구. 맛있다.
오늘 먹방을 끝! 위하여 팔공산을 위! 아이씨 아이 팔공산 조여서 올라가는 게 왜 이렇게 싫어하세요? 뭐가? 저 왜 이렇게 싫어하시는데? 아니 단양 박재범 너 주변에서 야야야야 어떤 얘기 제일 많이 해? 에이 에이 아 에이 오케이 자 대구의 팔공산 엄청 유명한 데잖아요 그죠? 갓바위 다 알고 있었어요 자 대구의 팔공산을 위하여 이거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은데. 아유. 야 이제 그만 내려. 아유, 야 분량 다 나왔잖아. 라면 끓일 동안 나 화장실이나 좀 갔다 와야 되겠다. 아우 너무 많이 먹었어 오늘. 낮에부터 지금까지 계속 똥 몇 번 싸는 거야 하루에? 누가? 형이요. 네 얘기를 왜 나한테 해? 하루에 솔직히 다섯 번은 가죠. 그것도 안 가는 사람 누가 있어? 야, 라면 끓이고 있어. 오케이 끊고 갈게요. 예. 응 끊고 가. 일로와. 혹시 가게에 삭힌 홍어 있어? 홍어 저희 저 그거 외국산 한대. 아 그래? 라면 끓일 때 한 10개 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?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그냥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